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빠른 복귀를 바라는 우리 황용님 소식, 복귀 관련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서도 우리 황용님 복귀를 입증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 황용님 여자의 일생이 지난 어버이날 5월 8일 우리 공카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날 어머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 좋은 만남이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요, 우리 황용님이 유튜브를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사진을 새로이 업로드 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복귀가 가까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복귀는 시작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건요, 이미 복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식 복귀를 원하시니까 아마 그 복귀는 8월 22일을 전후한 8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 볼 때 없을 때를 작곡한 우리 송강호 선생님,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 남부 모임과 그리고 광주 전남 모임에 우리 초청 가수로 가시는 거 보니까 이것 또한도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8월 지역 모임 전국적으로 열리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8월 지역 모임 전국적으로 열려 황영웅 복귀는 8월 22일 전후 맞을까? 현재 비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MBM 불타는 트롯맨 출신 황영웅의 인기 여세가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7월 28일을 기준으로 리매치, 트롯스타 등 각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차트 상위 진입과 함께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 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각 지역별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황영웅 팬덤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 26일 수요일 캐나다 시각으로 오후 6시에 줌으로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7월 29일 천안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오전 11시에 천안 서북구 원주정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9일 토요일에는 울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에서 스민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8월 3일에는 제주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제주 지역 모임이 오전 11시,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8월 5일 토요일 강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저녁 6시에 원주에서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경기 남부 지역 모임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핫 고급 웨딩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황용이 불러서 초이트하고 있는 안 볼 때 없을 때 작곡에 참여한 인기 작곡가 송강호 씨가 초대를 받아 무대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 광주 정기 모임으로 8월 19일 광주에 위치한 한 연수원 대강당에서 정기 모임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안 볼 때 없을 때 작곡에 참여한 우리 송강호님이 또 한 번 무대에 오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8월 말에 황용웅의 복귀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팬들의 응원과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용웅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에서는 다양한 투표에 팬들이 참여하며 7월 28일 주말을 앞두고 리매치와 트롯스타, 네오스타 등 다양한 투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리매치 투표는 7월 28일 오후 1시 40분을 기준으로 황용웅은 리매치 투표 1위로 3,400만 표를 차지했으며 임영웅 2위로 920만 표, 그리고 트롯스타에서도 7월 28일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황용웅이 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500만 표로 1위를, 안성훈이 230만 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오스타는 황용웅이 59,968표 득표로 55.5%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강용호가 17,203표 투표로 15.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황용웅은 현재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팬들이 몰려들면서 7월 28일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48,87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27일 네이버 TV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황용웅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우 유튜버, 이제 주작 영상에 대한 내용 내리고 황용웅 씨한테 사과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과를 하세요. 무슨 교수 사칭이 어딨어? 기사 사칭이 어딨어? 그냥 뭐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이진호 오케이, 이왕이면 벌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